야 이거 오. 되게 재밌는데? 올랐다 가자! 아 자 자 급해 급해! 거기 앉아봐! 진우야 뭐하냐? 안녕하세요. 이건 뭐야 이놈아. 아 춘천대교. 왠지 저 너머에 나의 고향이 있는 것 같아. 어디? 레고랜드. 아 멘트 좋다. 아 아무튼 우리가 오늘 레고랜드를 가기로 한 날 아니야? 너무 영광이라서 생각. 그러니까 진짜로. 형은 레고 엄청 좋아하잖아. 집에 가면은 어마어마해요 진짜. 장시장에 다 못 차가지고 침대 옆에도 있고 뭐 장난 아니더라고. 우리가 지금 오픈 전에 이제 먼저 이제 오게 된 건데 이런 영광은 없어 진짜. 야 근데 여기 레고랜드가 되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더라고. 여기 춘천역도 있고 RTX 춘천 열차 타면은 1시간 20분이면 오세요. 운전하면 한 2시간 컷. 네. 어 뭐야? 레고야. 우와! 다 레고야 다 레고. 웰컴 투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전 세계 10번째로 한국에 개장하는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2022년 5월 5일 개장을 앞둔 레고랜드는 레고 캐슬, 닌자고 더 월드, 해적의 바다, 레고 시티, 브릭토피아를 포함한 총 7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둘만을 위해. 우리 둘만을 위해. 우리 대접받는 사람들이야. 아. 임시 레고랜드 지도를 보고 다양한 어트랙션과 테마를 즐겨보세요. 참 KB 국민카드를 이용하면 입장권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1일 이용권이 할인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야, 이거 지금 우리 둘만을 위해 만들어주신 거.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멋지네요 진짜로. 내가 개인적으로 뭐 준비했어요? 필름 카메라를 갖고 왔습니다. 아, 또 감성 중요하잖아요. 아, 우리 출발하기 전에 하나 찍어야지. 그래 그래 서방 내가 사진을 찍어줄게. 어 좋다. 아, 아 좋아 나도 찍어줘 나도 하나 둘 셋 됐어 아니 그 뭐야 나온지 산다에서 화사 씨 뭐 성대모사를 레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노렸어요. 아 진짜? 에이. 레고에서 뭐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레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레고 할 시간이 없고 테마파크 같은 데는 개장하자마자 뛰어가야 돼. 맞아 레고랜드 레고 갑시다. 아, 옛날 느낌이 안 산다 가자. 레고 야 레고랜드 우리 뭐 어디부터 가야 돼 그러면? 우리 지금 내가 듣기로는 여기부터 가는 거야. 브릭토피아라고. 브릭토피아 듀플로 알지? 듀플로. 듀플로가 뭐야? 유아용이 쓰는 레고. 조금 사이즈가 커. 나도 집에 있는 거 보면은 사이즈가 크더라고. 듀플로일 거야. 입에 넣으면 안 되니까 그냥 크게 한 거지. 애기들이 와서 브릭들을 만져볼 수 있고. 블럭이 브릭이죠? 그렇습니다. 아이 기본이 없는 친구랑 지금 아이 좀 바꿔줘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이렇게 리드해주면서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듀플로를 모르는 사람이랑 지금 레고랜드에 왔으니 이거 참나. 우리 일단 지도를 좀 펴라 펴봅시다. 야, 아 지도 지도 부서져서 잠시 다시 조립을. 처음부터 진짜 쉽지가 않네요. 이 형이랑. 하지만 이게 또 레고의 장점이 금방 또 조립이 돼요. 브릭토피아로 한번 갑시다. 레고 진짜. 아니 좀 바꿔줘요! 음악이 사실 있어야 분위기가 살거든? 그지 네가 해 지금부터 계속!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ght. 야 분위기 좀 산다! 야 지훈이야 나 사진 찍어. 사진 찍자 얘는 무조건 사진 찍어야 돼.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찍을게. 둘 셋. 어 이건 뭐야? 야 이거는 타는 거네. 타보고 싶다. 그러니까 타보면 안 돼요? 안 잡을 수 있다고? 야, 한번 야 여기 안 잡으자. 네. 돌아가는데 이거 돌리니까? 어지럽다. 스톱. 아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너무 이쁘다. 와 얘 너무 이쁘다. 색감 봐 색감. 오! 야 이제 밥이나 좀 먹고 가자. 뭐 햄버거 먹을래요? 뭐 먹을래? 햄버거 먹자. 여기야! 주문이야! 야 햄버거 안 하냐? 안 한대 오늘. 크리에이티브 정글. 아, 얘는 조금 많이 비싼가 봐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놓고. 똑같을까? 우와, 야 이거 오. 되게 재밌는데? 우와, 야 대박! 개장을 하면은 애들 여기 덕지덕지 붙어있어가지고 다 이러고 있을 거야. 우와, 이거 완전 오. 재밌다. 아 재밌다! 진우야 이제 가자 다음 루트로. 이제 한 개 본 거야. 이런 랜드가 7개가 있어요. 진짜 어렸을 때는 레고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 아 조립하고 진짜 보면서. 제 딸 우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요. 중간중간에 여기 디테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애기가 보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디테일들을 좀 더 추천해주고 싶어요. 제 딸한테는. 레고 시티! 와 대박! 아 여기는 시티다 시티! 레고 시티! 와우! 와 문도 귀엽다 진짜로 우와. 완전 레고다. 기아 놓겠습니다. 올랐다 가자! 아 자 급해! 와 이거 애기들이 하기 좀 힘들겠는데? 힘이 들어가는데?
내가 죽겠는데 이거? 도와달라고 저 이제 창문에서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저. 저만 기다려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 힘들어서 그래. 가가지고 둘이 해야 돼 둘이. 이것도? 어 이렇게. 자 창문에다가 불을 끄고. 아 죄송해요 물이 없어가지고. 진짜 힘들다. 갑자기 허리에 물이 왔어 지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옥시장. 아유 시장님. 어 뭐 티켓 들고 있는데? 뭐 사셨어요? 면세죠? 명품 사신 것 같은데? 야 우리 시장님 만나니까 내 눈물이 콸콸콸. 아니 근데 시장님 좀 덥게 입었네. 시장님 들어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어? 왜? 아 약속 있으시다고 여기서. 약속 장소. 잘 뵙겠습니다. 시장님 갈게요. 네. 레고 시티를 좀 더 밝은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네 좋게 만들어주세요. 네. 나중에 개장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지금 애들도 막 하하하 웃으면서 지나다니고 얼마나 좋아. 어 기찻길이다 기찻길. 시티 스테이션. 여기 기차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막 볼 때 기찻길이 엄청 크게 길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왜 이렇게 인사들이 다 어색하시죠? 이거 한 번만 해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금융카드 사내 크리에이터 최용수 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장님. 레고랜드 익스프레스 타실 건데요. 가다 보면 귀여운 동물들, 레고 동물들이 반겨줄 거예요. 아, 동물들 있어요? 네, 인사해 주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차 출발하겠습니다. 해보시겠어요? 야,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 송재료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춘천. 기장님 출발! 기장님 뒤에 타요? 와 기차 재밌을 것 같아. 오. 출발! 자 레고랜드 투어 기차. 진짜 외국어가 있는 것 같다 느낌이. 아, 근데 아직 미완성인데 이 정도면. 안녕. 이거 빌자. 이거 빌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레고. 반갑습니다 레고.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조심. 머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stop is 춘천. 와 진짜 도시같이 됐다. 도시에서 갖출 걸 다 갖췄네. 내가 만든 레고에 들어온 것 같아. 어. 오 이거 영화관이다. 영화 파나? 4D 시네마. 안녕하세요. 저는 KB금융카드 방인과장입니다. 오늘 레고랜드의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하는 VIP 시사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그럼 저희 이제 오늘 네. 영화를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경험해보시겠습니까? 레고 안경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대박. 이거 착용하시고. 와 진짜 영화관이구나. 우와 뭐야. 엄청 넓다. 이렇게 크다고? 생각했던 거 이상한 거 같은데. 여기만. 어이 뭐야. 오. 우리 영화관 가면은 광고 방송하잖아요. 한 10분 정도. 근데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와. Welcome to Lego Studios. Please put on your special viewing glasses now. 오오오 뭐야. 비 온다. 진짜 비가 온다. 와. 오 뭐야. 오. 사자, 상어, 독수리. 아. 아. 오. 아 뭐야. 아. 즐겁게 관람하셨어요? 아, 네. 예. 방금 관람하신 저희 시네마를 더욱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레고랜드랑 KB국민카드에서 같이 PNCC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아. 시네마 관람, 어트랙션, 그다음에 F&B 음료까지 다 할인 혜택이랑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잘 관람하셨으면 이동하실게요. 네. 일단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그냥 저는 되게 소규모일 줄 알았거든요. 장소 스케일이 일단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야 이거 봐. 드라이빙 스쿨? 오, 운전면허 발급. 안녕하세요. 저는 KB금융카드 사내 크리에이터 한지우 기장이라고 합니다. 아, 기장님. 이번에 네, 여기는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운전 자세를 연습하는 곳이거든요. 운전 자세? 교통이나 그런 거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데인가요? 그렇죠. 저희 드라이빙 스쿨 트랙을 따라서 올바른 운전 자세를 배우고 네. 같이 트랙을 한 바퀴 도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 습관 이런 걸 배우는 거. 네. 근데 솔직히 내가 진우가 운전하는 차도 많이 타봤는데 네. 많이 밟는 스타일이에요. 벌써 견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밟지는 않지만 잘 못하는 스타일. 차가 저를 타고 다니는 스타일. 그래서 여기 오늘 타시는 차는 비교적 작고 운전하시기 편하시니까 오늘 한번 잘 운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들어가시죠. 와, 저 이거 진짜 기대 많이 했어요. 와, 나 칙. 와, 안녕하세요. 아, 와우.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도 타셨나요? 네, 제가 뒤에서 두 분께서 얼마나 잘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앞으로 가시면은. 어, 왜요? 와!
야! 자, 저 주변 살피고. 자, 횡단보도 앞에서는 조심히 가시고요. 우리 이시영 운전자님 뒤를 돌아보면서 운전하면 좀 위험하거든요. 아, 네네. 드리프트! 어우, 이시영 운전자님 아주 화려한 드리프트. 위험할 순 있어요. 반면 우리 송진우 운전자님 아주 유연하게. 아니 근데 이거 핸들이 왜 파워 핸들이 아니야? 자,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을 하고. 아 예,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보고. 자, 파란불로 바뀌었다 출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이시영 운전자님 바로 사고를 내셨어요. 시양반 이거 지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 사람 진짜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저 경찰님! 보험 처리해 보험 처리. 뭘 보험 처리해? 이거 안 돼. 교차로에서 항상 예, 조심 운전. 보복 운전 보복 운전. 지금 따라오고 있어 나 접촉 사고 됐다고. 보복 운전. 야 거기 앉아 마.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아, 어린이들 이런 모습 보면 안 되거든요. 자 주차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벨트를. 오! 아, 이 사람이 차를 그딴 데다 대놓고 있어 지금. 아, 허리야. 보험 처리할게요, 보험 처리. 내 앞에 경찰서 있으니까 글로 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모범적인 운전. 네, 약속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면허증 발급하도록 한번 잡으실까요? 면허증. 두 분께는 드라이빙 스쿨을 정상적으로 수료했다는 이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드린 자격증이지만요. 정식 개장 후에는 정식 운전 면허증으로 바뀌니까요. 다음에 꼭 와주셔서 네. 정식 교환 면허증으로 발급 받아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 라이센스. 안전운전! SNS에 추첨을 한 적이 있어요. 드라이빙 스쿨을 올려가지고 레고 차량을 준다고 주는 줄 알고 파란색이요라고 썼더니 집에 요만한 파란 차가 왔더라고요. 아 이건 꼭 가서 내가 타야겠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속도는 느렸지만은 만족스럽게 힐링했던 것 같습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 야! 야! 받아라! 우와! 우와! 춘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는 거의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